안녕하세요. 자연이는경입니다. 저 아침에 운동 갔다가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녹 먹었는데요. 아침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식으로. 근데 들나물 활용해서 먹을 건데요. 어떤 들나물일까요? 보여드릴게요. 금방. 와, 엉아들. 제가 오늘의 주인공 들나물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남편이랑 들판에서 떠다 심은 붉은 소나물 아시죠? 그거 심은 거 보셨죠? 이렇게 컸어요. 처음에 심었을 때 한 2주 정도는 죽을 줄 알았거든요. 다 이파리가 말라서 비틀어졌었어요. 와,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크고 있고요. 여기 4대풀 3개 갖다 심은 거 완벽 성공이에요. 100% 내년에는 많이 퍼지겠죠? 짠, 오늘의 주인공 한량초예요. 아들, 한량초가 저희 밭에 많진 않은데 딱 한 포기가 이렇게 아주 그냥 실하게 올라오는데, 처음에 애기 때 한량초인 거 알고 안 뽑아버렸죠. 이거 키워야죠. 제가 먹을 건데. 오늘 한량초를 뜯어서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 볼게요. 와, 이거 한 포기만 뜯어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와,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건 남겨둘게요. 씨앗이 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남겨둘게요. 얼른 가서 다이어트 식단 만들어서 먹도록 할게요. 배고파요. 엉아들, 한량초 채취하실 때 장갑 꼭 끼세요. 이거 이렇게 자르면 요 단면이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손톱이 시큼해지겠죠? 장갑 끼고 채취하세요. 한량초를 활용한 스크램블 에그 재료예요. 오늘 옥수수랑 당근이랑 치즈 두 장 넣고요. 한량초 넣고 스크램블 에그에서 아침 식사로 먹을 거예요. 한량초는 잘게 썰어줄게요. 한량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량초는 많이 먹어도 탈이 없다고 했어요. 독이 없죠. 아주 순한 나물이에요. 자, 옥수수, 당근. 이제 불을 켤 거예요. 들기름.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제가 반반 섞어놔요. 저는 들기름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살짝만 기름 섞일 정도로 볶다가 계란 넣어줄 거예요. 계란을 제가 평상시에 네다섯 개 먹잖아요. 세 개 날래요. 갑자기 너무 양 줄이면 허기져서 큰일 나요. 실패해요. 소금은 아주 조금만 뿌려줄게요.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자, 소금만 넣어요. 치즈를 먹어줘야죠. 치즈. 자, 됐어요. 제 아침 식사 토마토도 몇 개 같이 곁들이려고요. 자, 와, 됐어요. 와, 한량초 활용한 스크램블 에그 제 아침밥이 완성됐습니다. 아, 사실 이거 처음 먹어보죠, 저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해 너무 어수선하게 들나물들을 뜯어다가 먹어보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요, 모든 들에 나는 들나물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뜯어다가 맛보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정말 맛있는 나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나물만 이렇게 뜯어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방한다고 그동안은 엄청나게 막 맛있게 먹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를 할 거지만 조금 더 건강식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 들나물을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여기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량초를 활용한 건강식 만들어 봤어요. 아, 일단 배고파. 빨리 먹어야지. 물좀 먹고 먹을게요. 그냥 약간의 소금만 넣었어요. 그리고 이 치즈가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와, 맛있다. 엉아들, 평상시 저 먹는 양 아시죠? 그거에 비하면 엄청 많이 줄인 거죠. 앞으로는 제가 여기도 당근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당근이 기름에 볶았을 때그 흡수율이 가장 좋다잖아요. 영양소도 배가 되고. 항상 당근을 많이 활용하려고 애쓰려고요. 탄수화물이 빠진 식사네요. 밥 좋아하는 밥순이가 밥안 먹고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밥은 하루에 한끼 정도만 먹어보려고 노력할게요. 뭐,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다이어트는 망해도 몸은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한량초가 그 여름 나물이에요. 여름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름에 저 김밥 쌀 때도 활용 많이 하거든요. 시금치하고 상추 같은 거는 뜨거운 여름이 되면 재배가 잘안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 강한 들나물들이 있어요. 이 한량초가 그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이 한량초는 싱싱해요, 진짜. 그래서 여름 나물로 아주 대표적인 나물 중에 하나인데, 멍아들도 이 한량초 여름 동안에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성분도 굉장히 좋고 효능도 좋더라고요. 제가 반찬 가게 일하면서 아침 먹는 습관이 없었어요. 아침을 못 먹고 항상 일을 했는데 아침에는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근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좀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 밥한 덩어리만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밥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아, 다 많이 못 먹겠는데요? 제가 심은 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 와. 제가 상상했던,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그림이네요, 진짜. 불나물 뜯어다가 밥 먹고, 제가 심은 농작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항상 그리던 그림이에요, 영화들. 엉아들, 이 정도면 아침 식사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한량초 뜯으러 얼른 가셔요, 엉아들. 산책하면서 좀 뜯어오세요. 많이 말고, 딱한 주먹.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